오케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리안이란 개념이 사실은 세계 종교사에 있어서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에만 관심이 있다가 남한테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서 문명을 이루었고, 그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신을 희구하게 됐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도라 그랬고,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샬롬이라 그랬고, 나중에 후대 등장하는 무슬림들은 이건 살람, 이슬람이라 그랬고, 이거를 바로 인도와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아리안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히틀러가 인종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히틀러가 인종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거는 코코스 마운틴, 코코스에 있는 눈 파랗고 금발 머리에 이 순혈적인 그 인종을 아리안족으로 만들면서 인류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인종적인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도와 이란의 중요한 영적인 그 운동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그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법학과 김두리라고 합니다. 혹시 조로아스터 교의 아우라 마즈다 이외에 뭐 다른 신들이 또 존재하는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중국에서 배화교라고 할 정도로 되게 불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과 어떤 불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런 불에 관한 의례들이 뭐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원론에서 시작을 해요. 이원론. 아우라 마즈다가 선의 선신이라면 악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앙그라 마니 유스라 그래서 이 악의 신이 등장을 해서 용호상박하는 것처럼 태초에 두 신이 있었어. 태초에 두 신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상당한 많은 우리가 아는 마루나, 산스크리트에 등장하는 마루나 신도 있고, 거기 아그니 신도 있고, 리그바에다에 나오는 거기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샤 스펀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곱 신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전개한 신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몇천 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신교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원론적인 유일신교죠.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만이 최고 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왜 중요하냐? 불이 여러 가지 의례 중에서 아주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례에 사용되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렇죠? 이 술이라는 것이 술을 통해서 신과 합이라는 거예요. Intoxication. 한잔짝 먹고 뿅 가갖고 신하고 합시다는 거예요. 신비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양그 희생 제사 의식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쫙 올리는 거예요. 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정화의 의미도 있고, 이 불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대 이란인들이 한시도, 여러분 성냥불에 나오는 그 불의 모습 보세요. 일정한 게 없어요. 수억까지야, 그게. 그래서 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이 불로 신한테 바치는 거라서 불이라는 것이 그 아까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발견하면서 인간이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인류에게 불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해서 아직도 여러분 이란 지역에
이 봄베이나 방갈리 지역에 아직도 이 조로아스터교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야지드 갔을 때 이 사람 예배하는 것, 이란에 지금 한 10%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휘자 마빈 주터가 제타가 이 사람 아닙니까? 갔더니 진짜 아직도 불을 피워놨더라고. 불을 끊이지 않는 불을 피워놔갖고 그 제사 의식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종교학과 김가린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아베스타 그 무덤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그 위에 있는 새 같이 생긴 거를 교수님이 그 아후라 마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 조로아스터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서 산 같은 게 없고 그냥 불을 아후라 마즈다의 그 화신으로서 숭배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신으로는 안 보이긴 하는데요. 기호같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좀 저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걸 지금 질문해 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아후라 마즈다가 아니라 아후라 마즈다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스프릿, 이걸 뭐라 하냐, 파르나라 그래. 파르나. 파르나가 영적인 기운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라 마지대의 영적인 기운이 인간한테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기 시대 때,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우상 타파적인 그 내용은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유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같다. 맨 처음에는 이건 아이콘이 인도 유로피안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주얼하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상 파괴주의가 특별히 기원 후 8세기, 9세기 때 터키 이런 데서 이제 성상 아이코노클라이즘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상을 파괴하느냐. 그 전까지는 그 도시에서 글자를 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 글자 모르는 사람이 좀 봐야지, 좀 아이콘이 있어야지 좀 믿지. 그래서 15세기, 16세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우상 타파주의가 해갖고 이제 개신교가 뭐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그런 그런 문명에서는 아이콘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 종교성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린이가 읽은 것이 어떤 책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그런 후대에 영향을 받은 그런 좀 왜곡된 시각으로 그런 쓴 글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질문이 아주 다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